이제 한번더 저희 그 게스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한 5분 정도의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심포지움 동안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분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또한 마리아노, 허리아, 도미니칸 북에서 오신 분들이 터럴 린홈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습니다. 메이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고, 필로프 베치 교수님, 몬티파 교수가 리마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겠고, 싱가포르의 아즈바카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런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콜드럼이 저에게 세속주의에서 노르웨이 방식으로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노르웨이를 그좀좀 찬양하는 그런 면에서 킬라벨트 교수님이 종교의 자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즘과 이티에 대해서 가르쳤었는데 그것이 아주 그좀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이너 교수는 그 여러 가지 논문에서 세속주의는 정치적인 그 세속주의인데 그것은 정부와 사회, 즉 복수의 그런 종교를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속주의는 그런 정부는 그이각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활에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 사회에서 종교와 그런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대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이 세속주의는 종교에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조까지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특정 단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몰몬 교회에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런 보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동안 그 말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짧은 시간에 말씀도 하는 것은 아주 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미니카니코에서 왔고 저는 마리아노입니다. 대법원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종교는 한 일부를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믿음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지만 한 가지 그 확실한 점은 제가 그 이 심포지엄에서 확실하게 배운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듣고 보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가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자 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종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유하는 그런 것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런 어떤 의견은 듣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의 그런 확신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중요한이라는 그런 말을 다 강조하고 싶은데 인간에게 중요한 점은 인간으로부터 그 답을 구하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그 권력을 가진 하늘에서 그것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 개인은 자기 스스로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간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강구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 때 그들은 그들이 갈구하는 그런 것을 찾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대립되는 그런 자기가 믿는 확실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 단면을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이 종교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나 종교나 아니 교육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진실되게 그 배운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배운 사람일수록 좀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세속주의냐, 종교냐, 얻은 것을 더그 쫓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주의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를 따로 펼쳐두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확신은 저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한 가지 더그저 나누고자 하는 단면이 있는데, 제가 종교를 가진다 한들에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배우고 나누는 그런 것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종교를 역시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그 대법원의 판사로서 항상 같은 그런 그 톤으로서 그 얘기한 것을 연습하는데, 아니다, 맞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도 항상 같은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그 저희 감정을 싣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할 때도 그런 감정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가슴을 채우는 그런 몇 가지 걱정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나라에서 그런 그 상황이 아주 그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특정 종교를 믿는다면, 다른 이런 어떤 그저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그 말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 억의 그런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좀 감수성이 있는 그런 톤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모든 것 누구든지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분이 과연 나에게 답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야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그 경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나라가 경험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4년 초겨울에 저희 나라에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한주 내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모자랄 텐데,
각자의 그런 그 다른 관점에서 그런 것을 그볼수 있을 텐데, 제가 저 가진 이런 그 책자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이단과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책인데 마이단은 종교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특히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 책을 이곳그 도서관에 증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대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아주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분들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토론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적용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런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그런 것이 저희 세계에서도 교회와 종교와 세속적인 것이 분리되는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에서도 진행되게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동 연합하여서 생활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큰 저희들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그런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후기 성도 교회의 그런 연차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들의 어떤 개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확신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세계의 그런 역사에 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몬티파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럼 교수께서 저에게 남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그 분께서 그것이 아주 잘그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슈어프 교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교회 단체, 종교 단체에 등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등록함으로써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과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그 다른 수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그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미에서 자기의 종교를 그 표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남미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로만 교회가 아주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소수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느님을 믿는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시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의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중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그 21회 심포지움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주 그 훌륭한 인사들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아주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별, 각 나라별의 종교적 그 분리, 즉 세속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그런 그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싱가포르의 세속주의 하에서 그런 어떤 그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이곳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브리감영 대학의 이런 조직에 이런 모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델리게이트를 대표해서 저희들의 아주 심심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대해 주신 친절함이라든지 모든 저희들을 잘 대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그룹이 들어오실 텐데 오병선 교수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고, 수전 브리 교수님께서 영국의 인권주의 부서에서 오도록 하시겠고,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클라크 교수님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 지난 3, 4일에 있었던 일이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런 평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집단들도 이것에 참여하여서 그런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것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과 종교는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개인의 그 매일 생활에 중점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자고 결정했을 때, 제가 이곳에서부터 제가 돌아갈 때그 저희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의사가 어떤 그 환자를 처방하여 그런 세속주의와 세속화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한 개념이 없었었는데 거기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다양한 세속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저희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그 있는 나라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또한 공중에 그런 어떤 신뢰감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처방을 하듯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처방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법원이 그 모든 법의 우에 있듯이 일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분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예를 들어 볼 텐데 제가 그 동아시아를 그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볼 텐데 한국의 헌법에는 정부는 모든 종교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종교 집단들이 그러한 그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대통령이 모든 그 종교 단체의 그런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환영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가 종교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많은 디스커션을 봤는데 노르웨이와 크로아티아, 멕시코, 남미의 모든 그런 예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각 나라들의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의 그 기프트를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여기 그 주최하시는 분 브레샤프의 교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을 아주 환영해 주시고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대회에 아주 큰 좋은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초대를 할 정도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 주최 측의 교수들이 시간을 내서 그들의 개인 시간을 내서 저희들을 공항에서 맞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그 상상도 그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이 아주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날씨가 아주 좋게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발표를 들었는데 특히 학계 어떤 그 법을 실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저처럼 많은 것들이 또 여기서 토론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언어를 그 통역을 통해서 다 커버할 수 있었음을 또한 감명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속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은 아주 그 그냥 전문 용어에 그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마련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숍 피티 컬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배경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만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런 것을 누리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회에 어떤 우리의 가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옵니다.
그 대화를 그 통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그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친구들과 그 동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서 나갈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말로서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어긋나서 가지만 죽어 있는 생선은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심포지움이 아주 그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아마 그 브렛 샤프나 콜드럼 교수님의 그런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일리지를 이제 좀 나눠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크 교수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저희가 버스가 떠난 후에 새로운 어떤 다음 해 거를 계획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는 한 일주일 전부터 벌써 다음 해 것을 이미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 분간 그 얘기를 하도록 했는데 이 나라가 저에게 어떤 것을 해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날 그 피닉스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제9 순회 판사의 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하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배웠는데 세속주의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에 대해서 또 얘기했는데 거기에 또 요 제목에 보면 그 여기 영어로 볼때 The Law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볼때 법은 어떤 다양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냥 제 그냥 관점이고 이 대회를 우리는 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나라 상원의원이신 해치 상원의원이 그 법으로서 그이 나라가 시작했다라는 것으로서 그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법 쪽에서는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헌법을 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그 법을 그 기본법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헌법화할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아주 판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판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은
컨스티튜션 헌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 왕의 정부에서 그 왕으로 이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정부를 믿지 않았고, 그런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없었는데, 헌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통해서 헌법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것을 올바르게 따라야 할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볼때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아주 다양한 세속주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조그만 그 패키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슈퍼마켓의 한 섹션을 다 차지할 만큼 아주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참여한 점의 하나는, 정부 이제 법이 다루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또한 세속주의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각 나라의 어떤 그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 주에서 어떤 각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연방 정부로 되면서 모든 정부의 어떤 전체적으로의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개개인의 독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경제에 속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자기 교회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런 그룹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언제든지 그 헌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같은 방법으로 보지 않지만, 그 연방의 헌법이 정해졌고, 그리고는 각 주별로의 그런 헌법이 다뤄져야 했었습니다. 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는,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어떤 벽을 쌓는, 어떤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 편차적으로 어떤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모든 종교에 자유가 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속적인 그런 파도가 일고 있는 데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이 며칠 동안 세속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아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는 것은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좀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아주 그 현명한 그런 그 법조계의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연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아주 저에게 훌륭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고 이 컨퍼런스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잘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보고 제가 이 컨퍼런스를 떠나면서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애리조나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케이스를 담당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저에게 돌아온다면 저 여기에서 배운 것 그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 들은 것이 각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을 들을 수 있음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한 그런 가치에 있는 그런 발표들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통역하신 분들이라든지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고 이런 판넬에 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저에게 아주 즐거운 며칠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음 해에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훌륭한 기회였는데 이런 들에 대해서 특히 세속화와 종교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 비행기 위에 높이 있는 만큼 아주 높은 위치의 수준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 오셨고 이곳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아주 한꺼번에 합쳐졌을 때 저에게 아주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회였고 이런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도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세속화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큰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다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주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지역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전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런 것이 제가 외워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 손이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은 네 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 모든 그 조직들은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위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그런 집단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도 종교 없이는 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민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아껴줄 때 저희들이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심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학자들이 정부 기관이나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와,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각자의 그런 역할을 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단체에서 우리는 모든 그 개개인의 소속원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며칠간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할 수 없듯이,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저의 감정을 울리고 많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 연사이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더 알고 싶어 하시는 콜드럼 교수님에 대해서 이곳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이신데, 그분에 대한 내용은 이 21년 전에 이 심포지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비전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나라에서 많이 만나보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럼 교수님께서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에서의 북극과 어떤 곳, 북극과 남극 이외에는 모든 지역에 이분이 그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걸리고 그럴 텐데, 그런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통역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세션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통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것에서 아주 생애 동안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그 배경은 비교 법률입니다. 아주 법 개정 그런 것에 저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에서는 많은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거의 심장 수술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께서 이 많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많은 진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하는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더그 복잡하게 생각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병원의 수술실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헤드폰이 없이 다 각자 나라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이슈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통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일부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헝가리에서 그 사요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을 생각해 만나서 한 20년 넘게 알아왔었는데 그분은 그 유태인이고 그 종교를 가지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그 잠깐 그 머문 경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90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호하시라고 거기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마티네스 케이스의 경우에 유럽 그 법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은 그 통역의 그런 그 의무에 대해서 누가 그런 그 통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다른 방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책을 그 번역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모국어로서 번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속화가 되는 것은 그 세속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떤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싸요에게 얘기했을 때, 네, 그 종교적인 그 배경을 가진 너희들이 그거는 어떤 그 지식이 다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그 번역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적인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아주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그 여러 그 세션들을 그 진행하면서 그 개념적으로 볼때 이렇게 다른 곳으로부터 이렇게 그 밀수로 이렇게 들여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이 그런 어떤 그 번역에 그 어떤 그 영향을 준다면 반대로 그 사회적인 것이 종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런 그 번역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볼때
아, 이거야말로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단합하여 행해져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제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런 것을 들었던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대부분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정부 하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다른 복수 종교의 그런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구들이 좀더그 복수적인 그런 그 나라에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를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적인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때, 제가 그뭐 늙어가는 것은 그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한 20년 전에 유럽의 그 법률은 그 유럽의 그 컨벤션을 통해서 종교를 법정에 집어넣는 그러한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코크앤아이크 그런 그 경우에 그것에 나왔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의회가 종교의 자유의 그런 그 일요일에 해치 상원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20년 전에 필립 해치가 처음에 참석했었는데, 그것은 그 동유럽에 아주 많은 것이 변화가 있는 그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았었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많은 그 경이로운 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크레인에서 만든 마이단과 그 교회라는 그런 책인데, 제게 아주 감명받은 그런 그 순간 중에 하나는, 오렌지 레볼루션에 대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레스 교저 판사께서 처음 이 모임에 참석했었고, 그때 태평양 지역의 총 책임자로서를 만나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엘리자베스 클럭이
학생이었고, 10월에 그 기말고사가 몇달 남은 그런 시기에 그 유럽 랭귀지를 위해서 40시간 이상 들어가며 주당 40시간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 번역해야만 했고 그랬었습니다. 토럴 인텀은 98년도에 제가 만났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어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기회였고 종교 자유에 관련한 저 전문가들을 50여 명 불려오는 것은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종교로 그 개종하게 만든다기보다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자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그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는 각 나라마다 그런 어떤 그 인권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는 나라들의 우리가 그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리스트에 있는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그 이웃에 어떻게 그런 그 인권을 확보해 줄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동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이런 그 새로운 법이 지어져야 할 것인지, 특히 종교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제정돼야 하는 것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랑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부를 가서 그런 것에 대한 그 많은 그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논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솔트레이크의 정부와 그 종교 사이에 어떤 그 마찰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몰몬이 아닌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는 대부분이 그 몰몬인 그런 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는 그 소수 인종들에게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말을 그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소수 종교주자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대법원에서는
그 아주 특별한 결정을 했는데,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 새로운 헌법의 개정안이 추가될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솔렉의 주의회는 다른 그 소수 종교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 그 우리 모두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뭐죠 대다수인 것 같은 그 느낌을 들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볼때 우리 모두는 소수자인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 책을 번역했었습니다. 독일의 법학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하면서 아주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았지만 그 짧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책의 그 서기로 일했던 사람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때왜그 일반 법이 그 민법과 많은 그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우리 그법 제도에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그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아무리 큰 사전이라도 내가 딱 필요한 그 단어는 그이 단어와 저 단어의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그리스어와 로만 그런 그 배경을 가진 그 단어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한 부분하고는 많은 그런 그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그 단어들을 많이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번역을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그 예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 그런 관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번역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그 예술의 경지인데 그 공의를 그 실상에 적용하면서 그 번역을 하는 것은 또한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아주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인류의 아주 고결성에 아주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큰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아주 작은 면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